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HP 2023 빅터스 15입니다. i7-13700H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RTX 4050 그래픽의 15인치형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 할인과 쿠폰 할인과 카드 할인으로 114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26만원가량 더 저렴합니다.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7개월 무이자 및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서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야겠고요. 구독자 대상으로 윈도우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략적인 사양만 보면 최신 제품답게 13세대 CPU와 4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게 눈에 띄는데요. CPU는 짱짱해 보이는데 그래픽은 그에 비해 라이트하네요. 빅터스라는 브랜드가 보급형 라인업이다 보니 그러려니 한다 해도 게임에서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제품의 CPU보다 한 단계 아래급인 13620 CPU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인데 이것보다 프레임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발로란트나 롤같이 최적화 잘 된 게임들은 개속 가능이고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 울트라 옵션에서 60프레임 방어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옵션 타협은 좀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배그만큼이나 발적화인 포레스트에서는 60프레임 방어는 해주는 것 같고요. 콘솔에서 이식된 스파이더맨도 프레임 어지간히 안 나오는데 그래도 60프레임은 나와줍니다. 그래도 4000번대 그래픽카드의 장점인 DLSS3 게임이 점점 늘어나면 더 높은 프레임으로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DLSS3란 그래픽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프레임을 확 늘려주는 기술이에요. CPU는 코어빨이 좋아서 게임뿐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코딩 작업같이 무거운 작업도 잘 소화해주겠고요. 저장장치는 4세대의 제품이 탑재돼서 파일 옮길 때 기존 세대 대비 2배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30분 만에 50%의 충전이 된다고 하고요. C타입 단자와 HDMI 단자로 2대의 외부 모니터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C타입 단자는 PD 기능도 지원해서 콘센트가 없는 외부에서 65W급 이상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픽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원 조금 오버되는 금액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4060이나 4070 달리면 솔직히 비싸서 안 살 거잖아요. 이 제품은 i5도 아닌 i7의 13세대와 4000번대 그래픽인 지난달 출시된 신제품인 걸 감안하셔야 해요. 빅터스 라인업에 흔치 않은 흰색 디자인은 깔끔해 보이고요. 게임이든 업무용이든 작업용도든 만족할 만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국경일에도 배송되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밤 12시 넘어가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